한번 집에 놀러 갔는데, 진짜 너무 부자예요. 그러면 아들 부자. 아이가 셋이 아들 부자. 아들만 예. 셋이 아들만 셋. 저기. 아. 야. 둘째는 연년생인가 봐요. 네, 첫째하고 둘째 따가시네요. 연년생이고 막둥이는 이제 우리 이제 7살 됐죠. 7살. 아유, 아들 셋이면은 뭐 아시잖아요. 네. 네. 저도 셋 키웠지만 아들 셋은 정말 집사람 아내가 우리 상훈이도 둘째가 뭐 리틀 손흥민이라는 아이고. 축구. 네. 제가 아이 뭐 너무 애들이 그러니까 둘째는 축구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엘리트 코스를 지금 하고 있고 몇 학년인데? 지금 3학년 됐죠. 초등학교? 예, 예, 초등학교 3학년인데? 예, 예. 그래서 네. 우승도 몇 번 하고 그래서 스트라이커로 진짜 열심히 상훈 씨가 원래 운동을 좀 해요? 운동신경? 저 운동신경 없어요. 그러면 엄마 닮았네. 예, 엄마. 엄마 쪽이 축구 그쪽이 많아요. 저희 와이프가 달리기도 너무 빨라가지고 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 근데 직접 그 아내분 산후조리를 세상에 직접 하기 위해서 유선 마사지를 배웠어요? 아니 이게 아니 그 중요하죠 뭐 아닌데 네. 뭐 아이고. 다 아는 일인데 근데 이제 유선 마사지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아니, 그렇죠. 그 혹시 아빠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지금 저 장훈이한테 한번 어떻게 하는지 진짜 이제 예. 신뢰가 안 된다고 형님. 신뢰. 아니, 신뢰가 된다고요. 아니 그래도 정보를 전달하는 거야. 거기는 아니고 직접 다치는 예, 말. 여기요, 여기. 여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기. 여기를 풀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요걸 밑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풀어주는 거예요. 여기를 내려주고 마사지 해주고 쭉쭉 올려주고 여기가 아니라 여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이게 좋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이 안쪽에 깊이 몽우리가 있어요. 이렇게 쭉쭉 이렇게 올렸다. 많은 분들이 요거만 아시면은 근데 이거 간지러울 것 같은데. 아니요. 그 시원해요. 동해병도 이거 다 알고 있는 거. 아, 그럼요. 다 그럼요. 형수 다 해 준 거. 아니, 그럼요. 아니, 형한테 배웠어요, 이거. 마사지 잘한다. 형한테 배웠어요. 그럼 이렇게 돕고 사는 거야.